다이어트 43일차 바디 체크입니다. 현재 시간 7시 밥을 먹을 건데요. 보면 이제 고구마랑 밥이 다 이렇게 소분이 돼 있고 닭가슴살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두 개, 고구마 180g 이렇게 꺼내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크리스마스 날 아침밥입니다. 밥 180g, 닭가슴살 200g, 여기 아몬드 5개, 김, 김치, 야채인데 크리스마스 느낌을 좀 주려고 토마토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침 먹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심해서 영상 만들고 있는데 오버맥스 그립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운동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하게 되면은 또 많이 찾아주세요. 네, 그 다음은 영상 편집 끝나고 영양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학 공부를 해서 오늘은 지방을 공부할 차례인데 제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운동을 하러 나왔는데요. 우리 집에서 헬스장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1층으로 내려와서 걸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특별히 운동을 두 번을 하겠습니다. 네, 벌써 도착했습니다. 한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유산소 1차전 하고 있습니다. 1차전 중 인클라인 18에 속도 5로 이제 48분째 걷고 50분까지 채울 거고요. 600칼로리 정도 소모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오전 운동은 어깨 운동으로 마쳤고 자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30초면 됩니다. 집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밥 180g, 닭가슴살 100g짜리 두 개 200g, 야채 두 가지랑 김치가 다 떨어져서 김치 사야 되네요. 김치, 그다음 아몬드는 굳이 무염까지는 살 필요 없는데 저는 무염 아몬드를 5알에서 7알 정도씩 먹고 있고요. 이 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성분표를 보면 상당히 좋아요. 탄수화물 0.9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0, 당류 0, 단백질 0.9. 그래서 저는 김을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싸먹고 소스 같은 거를 그 대신 안 뿌립니다. 자, 이렇게 점심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반 정도네요. 점심을 먹고 1시간 반 정도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맥스 그립에 대해서 그 편집을 했는데 상당히 기구가 좋아서 이렇게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시간 4시. 자, 업로드 완료했습니다. 오버맥스 그립 벌써 어두워져 있네요. 일단은 두 번째 운동 하러 갑니다. 30초면 되니까 두 번째 운동 하러 가보겠습니다. 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닦았고, 50분씩 두 번 타는데 이제 두 번째 유산소. 50번 타면 한 600칼로리 가까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날 두 번째 운동 종료했습니다. 가는데 30초 걸리고요. 지금 현재 시간 8시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하고 저녁을 안 찍고 있었네요. 네. 저녁은 고구마 200g에 닭가슴살 하나 먹고 있고, 야채, 김치 이렇게 먹는데, 먹는 도중입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반. TV 보면서 이거 성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음 콘텐츠로 쓰려고 프로틴바랑 에너지바 이거 비교를 하려고 성분 검색하고 있고요. TV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고 노트북 작업 마무리하고 먹방 보면서 오늘 일정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멕시코 사람이에요.